집에 컴퓨터 한 대를 둬야 된다면 어떤 컴퓨터를 두실 건가요? 저라면 그래도 스펙이 좀 좋고 AS가 잘 되는 그런 브랜드 PC? 네, 그런 컴퓨터를 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PC를 구입하려고 하면 조립 PC 대비 금액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립했다가 동작이라도 안 한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좋은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괜찮은 고성능 데스크탑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여기 있는 이 PC입니다. 이그닉의 고성능 데스크탑 시리즈인 인테그 프로, 그 중에서도 2536T PC 모델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영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완전히 깔끔하면서 성능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PC 케이스부터 완전히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디자인 자체를 엄청 심플하게 뽑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최신 프로세서와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물리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겉에서 안쪽이 이렇게 시원하게 다 보이고 쿨링 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쿨링 시스템이 보이지만 여기 상단에도 쿨링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TDP 125W까지 처리 가능한 쿨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3개의 시스템 쿨러 그리고 구리 히트파이프 3개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발열 걱정 없이 고성능 PC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발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LED, 네, 은은하게 나오는 이 LED가 좋더라고요. 미관상 아 이건 그냥 좋은 PC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투명 유리 부분은 강화 유리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 이 견고한 데스크탑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해도 뒤틀림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또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 제품들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슬롯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 이걸 너무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5 12세대가 장착되어 있고 칩셋은 인텔 B660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Ti 제품으로 현존하는 게임들은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DDR5 16GB가 기본 장착이고 옵션을 통해 DDR5 32G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총 2개, 최대 64GB까지 인식 가능합니다. 입출력 포트는 USB 3.0 4개, 2.0 4개, Type-C 포트 1개, DP 1.4 포트 3개, 최대 지원 해상도는 8K, 768-4320이죠. 그렇게 지원을 하고 HDMI 2.1 1개, 최대 4개의 4K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명 PS2라고 불리는 포트도 있어서 여기를 통해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HD 오디오를 지원하여 마이크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구입할 때부터 윈도우즈 11 홈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배송받게 됩니다. 편하죠? 저장장치는 M2, NVMe 512GB SSD와 옵션을 통해 1TB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이 SSD는 시중에 있는 SSD와는 다르게 정말 빠른 저장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램포트는 기가비트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케이스 크기는 425, 340, 215mm입니다. 무게는 약 7.5kg입니다. 파워는 80플러스 인증된 브론즈 700W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사용된 각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스펙을 보고 이 PC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신 제품들로 이루어진 데스크탑이에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의 경우 무려 RTX 30 시리즈입니다. 진짜 최신이에요, 최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든지 어떤 게임을 하든지 그냥 그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완성된 고성능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PC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는 최고의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80플러스 인증된 브론즈 700W 제품입니다. 갑자기 멈추거나 뭐 전력이 부족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PC를 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컴퓨터는 브랜드 PC가 좋다 라고 했을 거예요.
단순히 겉멋으로 막 치장된 그런 브랜드 PC 말고 컴퓨터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브랜드 PC죠. 이근닉의 경우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진짜 PC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네,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S 자체가 확실합니다. 컴퓨터를 만지다가 이 제품 자체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싶으면 이근닉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우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PC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브랜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그닉 브랜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 편집을 거의 쉬지 않고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렌더링을 돌리고 계속 고성능 작업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CPU도 좋아야 하고 그래픽카드도 당연히 좋아야 하고 그 외에 다른 부품들도 역시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그닉의 경우는 이러한 제품들의 궁합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 영상 편집할 때 최고의 PC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빠릿빠릿합니다. 너무 좋아서 사용하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픽카드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게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그닉 인테그 프로 2536T 제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고 게임을 안 했다? 그건 이 PC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버벅거림? 그런 거 없습니다. 게임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저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할 뻔했어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VR 기기가 있거든요. 그 VR 기기까지 딱 연결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VR 게임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VR 게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그래픽 게임도 네,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빠릿빠릿합니다. VR 연결해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끊김 자체가 없다 보니 진짜 현실 세계 같은 거 있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약 이런 제품 구성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PC 부품을 막 조립을 했다? 어휴, 잘 되었을지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PC 궁합이 안 맞아서 반품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판매자가 저를 아마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그닉의 인테그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된 제품들의 조합으로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용자는 제품 간의 궁합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PC만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그닉에서 뭐 AS 자체를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요게 완전 꿀이거든요. 요즘은 윈도우 설치하려면 용량도 커서 설치하는 시간이 은근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도 옛날보다는 저는 좀 까다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또 구입하려고 하면 이게 은근히 돈이 아깝죠. 이그닉 인테그 프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윈도우 11 홈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PC를 구입을 하고 나서 저런 연결을 하고 PC를 딱 켜면 윈도우즈 11이 짜잔 하고 바로 나타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PC를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해야 되냐 라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왕이면 좋은 PC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제품을 구입하라고 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테리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약간 모던하면서 심플한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PC 자체도 어느 정도 고성능 PC여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구입을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고성능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컴퓨터 이제 구입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PC를 구입을 해야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 PC를 구입을 하게 되면 부품 간의 그런 궁합 같은 거 따져볼 필요 없이 고성능 PC를 가성비 있게 구입을 해서 즐길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 PC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PC가 필요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그닉 인테그 프로 2536T 데스크탑 PC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